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는 경제 속도가 있고 또 저 비행기나 배는 순항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제 속도나 순항 속도는 기름이 가장 적게 들고 또 안전한 속도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욕망을 절제하는 조절 속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한 사람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무절제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제어장치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기도했고 또 시험이 올 때도 기도했고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기도를 앞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봉사를 하면 그 봉사가 기쁨이 돼요. 기도하면서 헌신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충성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 정치를 하든지 직장에 출근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로 출발하는 하루는 힘있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앞세운 인생의 진로는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의 통로입니다. 요즘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통의 부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말이 통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결혼하라. 여러분 몸에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하듯이 이 말이 통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될 때 가정의 부부간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여러분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설교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뭐냐?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 이렇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오는지 굉장히 이 궁금한 게 사실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자신이 알게도 오고 또 모르게도 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섯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따라합시다, 즉각적인 응답.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는 응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 응답되지 않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고 싶다고 칼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총을 달라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이것을 주면 더 위험하고 이것을 주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주시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전 지난날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사업도 했잖아요. 옛날에 이 사업 좀 잘 돼서 돈 좀 어려울 때 많이 벌어서 내가 그때 헌금 많이 하고 부할 테니까, 아 근데 안 들어줬어요? 그때 그런 기도 들어줬으면 저 여기 목사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지나고 보면요, 안 들어주신 그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리고 비록 네 생각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비밀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비밀이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죽음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질기게 오래 살아. 어떤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들려와요. 죽음이 비밀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잘 됐다고 응답됐다, 너. 그건 여러분 감정이고 기분일 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세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두 주간을 기도해도 소식이 없어요. 온몸이 썩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1일을 기도했을 때 미가엘 천사가 응답의 항아리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던 첫날 내 말이 이미 응답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져오는 동안에 바사군이 길을 막아가지고 20하루가 걸렸다. 응답은 첫날 받았는데 다니엘이 받아 누린 시간은 21일 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고 기다림이에요.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한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더 인내하시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99도가 돼야 끓어요. 절대로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질 않아요. 여러분 100도를 임계점이라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도가 부족한지 더 기다리는 시간인지 우리는 몰라요.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섭리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몹시 애를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아시아로 복음의 방향을 정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환상 가운데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좁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길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은사를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편안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번뜩이는 지혜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특별한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있어요. 저 고넬류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은사적인 것으로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꿈꾼다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이런 은사를 너무 또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가장 정확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동안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화살처럼 와서 비수처럼 박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알게도 모르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 많아요. 많아요 저도. 근데 내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워낙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훗날에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방백들이 이 이방 사람 다니엘이 워낙 뛰어난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비실거리고 묻혀있는 사람은 질투, 시기 대상도 안 돼. 남이 실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은 그 정상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헌신하고 일하고 그만큼 이름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방백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이 바벨론의 왕위에 누가 더 큰 자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왕위에 다른 곳에 절하는 자는 어인을 찍어서 다 사자굴수에 집어넣으십시오. 아니, 그 바벨론 왕이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나라에 누구도 바벨론 왕 외에 절을 하거나 엎드린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송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해주는 이 역사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은 왕이 보증하는 도장이에요. 이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직결되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찍은 어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그곳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사람들의 불안, 두려움, 공포의 그 밑바닥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아는 분이 지난주에 암수술을 했어요. 나이도 젊은데 갑자기 암이란 진단을 받는 순간에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얼굴에 막 핏기가 하나도 없어지면서 나는 인생이 끝났다면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평소에 나 사업도 크게 하고 굉장히 52살밖에 안 됐어요. 뭐 저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요. 암 선고를 딱 받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찍어 눌러도 안 되고 당신이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모르지만 믿는데, 그래서 내가 복음 제시를 하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예수님 영접하라 돼. 영접 믿겠대요. 여러분, 사람의 불안과 공포의 그 밑바닥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1천만이라 그러죠. 1천만. 1천만이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 성종대로만 가겠다고 하면요, 어디 땅에 동성애가 발을 붙여 이 썩어 빠질 놈아.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기독교인들이 다 형편없어요 지금. 권력 하나 받으려고 아부하고 떨고. 여러분 이런 썩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만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닌 고난과 역경과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가 한순간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의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유대 땅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습관, 찬양하던 습관이 그의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이 바로 내가 어느 환경에 저 바벨론에 잡혀왔어도 변함없이 그 거룩한 습관이 경건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잘 먹었다고 어른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한 생활의 반복이에요. 이 경건한 생활이 어려서부터 오랜 반복된 습관이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숙한 신앙으로 무르익어가는 이 규칙적인 신앙, 경건한 습관이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는 생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지 않으면 밤잠을 자기가 허전할,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습관, 내적인 신앙생활이 이런 모든 일들이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습관은 신앙생활이 영적 체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경건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거룩한 습관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외국을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이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감격의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내 앞에 어인이 찍혀 죽을지도 모를지라도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다니엘의 모습,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은 거룩하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해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오직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살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마을 공동체에 꼭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회당을 중심해서 삶의 구심점을 정합니다. 자녀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당에 가서 문학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 교육을 합니다. 민족 교육을 받습니다. 모두가 성전 중심한 삶이에요. 올 여름에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도 우리는 동쪽, 서쪽, 뭐 남양, 북창을 따지지만 그들은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드나드는 문을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도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뭐예요? 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솟아나는 걸 봤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들어갈 때도 하나님, 나갈 때도 하나님, 자라게 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합니까? 인생의 출세를 향해서, 인생의 삶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여는, 기도의 창을 열고 믿음의 창을 열고 신앙의 창을 열고 인생의 진로의 창을 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공부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인생의 중심에 머릿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다림줄이 하나님이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하지만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가는 게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빨리 가는 속도가 더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 결과가 좋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 결과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미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 결과가 멈추지 않고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기 전에 이미 먼저 사자를,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위해 사자굴 속에 넣기도 전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목숨 걸고 주님 방법,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이 역전승의 은혜를 줬어요. 역전승의 은혜를. 우리 24절을 읽어봅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다 사자굴 속에 넣으니까 그 순간 사자가 가족까지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땅에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28절에 보세요. 다니엘로 인하여 형통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름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형통. 막히지 않도록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다니엘 까닭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줬어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까지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위에 생명 걸고 살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 방향을 정합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합시다. 저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허우적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나고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 거룩한 믿음의 습관, 경건한 습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신앙이 되어 원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